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하십니다. 일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 일정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절망하면 안 돼요.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뚜기 같은 인생. 오뚜기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해서 거기서 많이 주저앉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하여 나오느냐 그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믿음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이 제가 해보니까 제일 힘든 날이에요. 보면은 둘째 날. 둘째 날을 성공하면 셋째 날은 그냥 조금 지나가 넷째 날부터 식은죽 먹기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나왔으면 대단한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회개 기도 후에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며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이며 또 하나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간청하는 기도 없이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회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만이 내 영혼의 찌든 때를 벗겨주며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주기 때문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 기도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회개 기도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찬찬히 보면 회개하는 기도가 어떻게 회개하는 기도가 두 가지냐. 첫 번째는 구원을 여는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거.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내 그냥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전환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여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낱낱이 지었던 잘못 있잖아요.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 또 행동으로 또 이 저지른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죄에 대한 본성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도 단계가 있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회개를 할 때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하는 기도 이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그분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다리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환과 더불어서 이 전환과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회개 기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회개 기도인가? 그리고 회개 기도에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먼저 회개 기도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진리를 붙잡아 내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무지했으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되돌리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곧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하는 기도, 이것이 회개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는 기도가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게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회개 기도의 요청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첫마디 외침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곧 자기의 생각을 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했던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자신이 지은 낱낱의 죄를 돌이키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낱낱의 죄들을 돌이켜서 회개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낱낱의 죄를 회개한 것이 곧 회개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일부분이지만 선행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늘 낱낱의 죄를 회개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냐 맨날. 왜 하나님께 뭐 헌금을 바치라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고 크고 감격적인 것을 알아야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내가 못 드려서 미안한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낱낱이 죄를 회개했어요. 군병들은 강포하는 걸 하지 말고 세리들은 더 이상 더 많이 빼앗아서 세금을 걷어가지 않고 사람들은 가늠한 사람들은 가늠을 그치고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시작을 알리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전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하는 이 분명한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생각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옳다 생각하는데 이게 틀렸다 그러고 이것이 틀렸으니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전환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뉴스를 듣거나 모든 방송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다라고 생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뉴스가 뭐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합치되는 말을 하면 맞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안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랄까요? 자기가 들었던 경험과 그리고 지식에 축적된 판단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판단 능력을 바꿔가지고 이렇다라고 어? 그랬어? 이 얘기를 들으면 어? 그랬어? 어? 난 몰랐는데? 어? 좀 알아보지? 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냐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지금 잘못된 거고 내 생각이 오라. 그래서 어느 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 그 얘기가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일생일대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라디오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아, 우리의 생각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들으면 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일일이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송두리째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전 인생을 확 바꾸는 일로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하는. 다른 데도 한 똑같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과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들, 평안을 모르고 이거 하지 않으면은 혹시 내가 매맞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주님께서 진짜 그런지를 찾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이런 기점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 기점을 가지신 분들의 삶 속에서 낱낱이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회개에 대한 어원적인 뜻. 자, 그렇다면 회개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34에 나오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말은 뒤에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동사는 명사 누스, 이성, 생각, 마음에서 온 것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다 심사숙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다는 단어는 후에 정신을 차리고 판단해보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어원적인 뜻이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회개기도라는 뜻이죠. 여기를 보세요. 우리 동네도 메타폴리스라는 엄청나게 큰 61층인가요? 61층 맞나요? 66층인가? 뭐 좌우지가 한 60층 이상이 된 두 가지 큰 랜드마크처럼 멀리서도 보여요. 이 동탄을 보면 저 멀리서도 야, 여기 동탄이구나. 저기 동탄이 가깝다. 이렇게 보는 그 메타폴리스라는 그 두 건물이 있어요. 그럼 메타폴리스, 폴리스라는 말은 이제 폴리시, 도시라는 뜻이겠고 메타라는 뜻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 메타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가운데 그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한가운데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서 있는 저 건물 메타폴리스라는 것은 한가운데 있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건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탄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단어 쓸 때 그 메타라는 의미는 그때 한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고 뒤에 후에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애프터.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를 한 번쯤은 나와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한 것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안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돼? 석가모니 믿으면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 알파 오메가 대신 시작과 나중 대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계획을 품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자기 섭리대로 이끄시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 계획을 당신이 직접 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 나를 창조한 인류를 창조한 분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니었어? 이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당신을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 3장 16절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나사렛 청년 그것을 굳이 따라가야 돼? 차라리 석가모니의 사상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계획하시고 이 우주에 있는 인간이 타락을 또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당신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은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을 보지 않고는 행한 것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깨달았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나름대로 보고 듣고 아 세계 4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가 있다. 그 종류의 하나의 창시자다.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갇혀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인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겠냐고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몰랐지. 베드로는 회개 안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회개했어요. 그래도 그 사실은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 알았느냐? 주님이 죽고 부활할 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확실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무서워서. 왜? 자기가 주님과 엮어져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죽어버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막 가슴을 치고 막 애통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회개할 때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요. 하염없이 쏟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회개할 때 눈물로 통곡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회개의 방법들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회개를 한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딱 바뀌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을 했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회개 아닐 수 있다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의미, 메타노예요. 뒤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라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때 약속에 따라서 와서 시행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놀라운 그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그렇다면 회개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현상보다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했던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선지자다. 둘째로, 어떤 유명한 율법사보다 뛰어난 탁월한 율법 선생님이다. 셋째로, 자연 만물과 귀신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이전에 보지 못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최대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곧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로 사람은 절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분은 살아서 자신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깨달아졌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자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다가 이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그분은 이제 주님이자 여호와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말씀을 자신이 그동안에 들었던 율법 선생들이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기 전부터 내가 봤다. 어? 어떻게 나를 아시나? 주님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봤어요. 그 위에 물 위를 걷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자,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다는 것입니까? 물에 빠져야 맞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겠냐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리고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한번 실행해보라. 인간이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안에 인간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보았던 것만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놀라운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이는 현상을 믿을 것이 아니야.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내가 질병에 걸렸어.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암병에 걸렸어요. 그럼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현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하신 일을 보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질병을 없애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라고 내 질병하고 뭔 상관이 있어? 쉴데없어서 자빠졌는데 의사에게 좋은 의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암병 의사 그 방면의 전문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자신의 경험하고 들었던 것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진리가 다 아니다. 그것은 상식이다, 상식. 그러나 나는 상식을 말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진리, 참을 얘기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만 읽어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러 진실로라는 말 한 번만 쓸 때가 있고 두 번 쓸 때가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한 번 쓸 때하고 두 번 쓸 때. 두 번 쓸 때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두 번 쓰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생각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희한하다. 저런 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거라는 생각까지는 안 간 거지요. 아, 좀 능력이 좀 특별하구나. 권세가 좀 있구나. 예를 들어 귀신을 막 했는데 귀신 쫓겨나가.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까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하구나. 어느 날 바람과 풍랑이 막 일어나서 난리 법석이 되는데 바람과 풍랑은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러니까 바람과 풍랑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단지 위대한 선생님, 능력을 남들보다 더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대한 그 말이 현상을 믿을 거냐 말씀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현상을 믿는 사람은 계속 현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고 이 하나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떠나서 존재하는 모든 진리예요. 우리는 그런 진리가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뇌에 새겨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결정적 사건은 뭐냐? 결정적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죽었는데 다시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문도 닫혔는데도 그냥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 제자들 깨달은 거예요. 첫째,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 있는 거구나. 죽는다 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생명, 그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세계가 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원래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은 영으로 피가 흘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피 흘려 속죄죄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 뿐이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 생각이 딱 전환되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꼭 옛날에 이 그 전구 있잖아요. 이 전구에 불을 뜨면은 핀셋 그 안에 뭐 필라멘트인가요? 필라멘트에 불이 착 들어오듯이 생각의 지평이 상식에 머물렀던 생각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확 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도 그분은 언제라도 나를 와서 살려주겠네. 내가 죽는다든 절대 죽지 않냐고 다시 살려내겠네. 생각이 드니까 무엇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 생각이 탁 되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진짜 죄사함과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오라 하니까 나오 예배 안 나오면 부모가 야단을 치니까 돈 만 원을 준다니까 아니면은 내가 안 나가면 혹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이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셨구나. 세상에 이 불이 팍 들어와야 돼요. 이때 우리의 삶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라질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봅시다. 5번.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어제 이 얘기하려고 지금 했는데 자, 예. 어제 안 나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자, 5번. 회개 기도와 거듭남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변화. 그렇다면 회개 기도라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죄사함의 축복이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한 일을 믿을 때 우리의 고백한 죄들이 그때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영원한 제사였음을 알게 되고 죄사함의 기쁨이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물과 성령에 의한 회개와 거듭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혹시 회개요 생각의 전환인데 이 생각의 전환 즉시 자신이 지은 죄들이 씻겨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셨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해줘야지 라는 전해주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상 세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소원, 아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 일을 했구나 그 주님의 소원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신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 자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나는 옛날부터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뉴스가 나와도 안 믿었어. 아니 이것이 맞아. 그 얘기만 비슷한 얘기하면 어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아니 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지금 잘 모르는 거면 저 기자가 지금 잘 모르는 거.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식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상식 너머에 더 큰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나가서 귀신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아버리는 것이고 애니야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전환하니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전환함으로 이 세상의 현상에만 우리가 갇혀있었던 우리의 틀이 깨져버린 거죠. 그 벗어 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꼭 병아리가 아니 알이 병아리 돼버린 거예요. 알에 갇혀있던 우리가 다 깨가지고 삐약삐약 걸어다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짜였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거 좀 꾸미는 이야기, 이건 좀 보태진 좀 과장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했던 것이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 회개할 때 다 죄가 씻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희열이요 기대요 소망이요 간절함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아 이게구나. 이 생각,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기왕한 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현상을 믿을 거냐, 이 진리를 믿을 거냐 두 가지 얘기했을 때 항상 내 말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게 보고 있어도 그게 아니고 내 말이 진리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잘 안 믿었어요. 에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 진리 아 그런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와버려요. 그냥 소경이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믿어버리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 세상에서는. 근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 네 현상을 믿을 거냐? 세상의 상식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는 말 하나님 진리 대신 그 하나님 말을 믿을 거냐? 항상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 단 한 가지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말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사실 팩트를 보여줘 버렸어요. 왜? 이것만큼은 너희들의 생각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내 말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부활은 사실을 팩트를 보여줌으로 이것이 모든 게 진짜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고 가려고 팩트로 사실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만큼은 사실을 보여줌으로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의 모든 말씀, 과거에 했던 말씀도 다 진리겠구나. 왜? 지금 팩트가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다 진리겠네? 라고 하는 순간 불이 딱 돌아버리고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 부활만큼은 사실로 팩트로 역사적 사실로 딱 못을 박아서 역사적인 모든 증거의 자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했던 팩트를 보고 믿어라 이거죠. 우리는 그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사도 바울에 의해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받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면서 랍비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 전하는 제자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자기의 죄를 없이하기엔 대속의 죽음으로 순간적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기쁨으로 생명받쳐 접한 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15장 3절 4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행전 9장 17절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된 생각이 싹 바꾸게 되자 적어도 두 가지 축복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 축복이 그에게 찾아왔으며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거듭남의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류에 행하신 일이 자기에게 그대로 되어서 자기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쁨이 맺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모든 전부를 드리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심지어 목숨까지 말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자기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나 이렇게 괴롭히냐고 생각하고 어려운 거예요. 두 손을 듭시다. 우리가 주님을 몰랄 때는 말씀을 먼저 믿으라고 그러니까 왜 이걸 믿으라고 그러는지 현상을 나는 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도록 역사적 증거로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다. 그것을 보고서라도 내가 한 말은 다 진리라는 걸 너희 믿게 된다면 지금도 너희들은 기적이 나타날 거다.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괜히 나에게 믿음을 막 요구하네 이렇게 생각했지. 이 팩트를 통해서 이것이
이것도 진리인데 우리가 몰랐는데 팩트를 통해서 알려준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성부수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한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다음부터 내가 한 말이 진리로 믿겨지게 될 것이고 믿는 순간에 불이 확 들어오듯이 너희 인생이 달라지고 너가 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진다. 주여,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준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였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예수님이 진리인가 아닌가 의문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라고 하느냐, 나오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이 사실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가 진짜라는 것을 믿으라 했던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늘도 아버지 억압된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진리를 초월하지 못하면 세상 임금에 갇혀서 마귀의 부하로서 평생의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마귀가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버지 그 사실이 우리 눈에 있고 성경책에 있고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하나님 자신으로 저희들이 믿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믿들었으나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실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고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왜 그다지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보았고 어떤 기사를 보고 어떤 뉴스를 봐도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린 우리의 우둔한 생각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를 괴롭혀도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진리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들은 말씀이 평생의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저희들의 마음을 고치겠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사오니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과 믿음을 회개를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인류를 위해서 계획했고 이제 그 뜻을 성취하게 왔노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간다고 구약에 그렇게 약속